시작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친구였지만 친밀함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온 우주의 왕께서는 억지로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들로 왕국을 가득 채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그의 장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형이 아닌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도 하나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은 이 간단한 규칙을 지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의 창조자를 믿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만약 아담이 이 규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게 되면 묵주를 사용하고 금식하고 자선금을 내고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나 회교 사원에 다니는 종교적인 행사를 시작하게 되어 자기의 나쁜 행동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왕은 그 책에서 이것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법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규칙 하나를 불순종하면 그는 마치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자마자 마르기 시작하여 죽게 되는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온 우주의 왕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나게 만들 거예요. 죄는 사람의 몸을 늙게 하고 죽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죄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요. 죄는 치명적이에요.